안녕하세요, 분노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뷰티 사업과 요식업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살고 있는 홍수안이라고 합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15년 정도 살다가 이제 회사차 업무차 한국으로 오게 된 조준형이라고 합니다. 전 켈리고요. 영어 이름 말해도 되죠? 네네, 당연하죠. 네, 켈리고요. 저는 지금 런던 4존 초입부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는 일은 그 메디컬 디바이스 쪽 회사의 세일즈 어드민인데, 저희 팀은 유럽이나 뭐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쪽으로 수출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수출 오퍼레이션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도 상황이고 그래서 재외국민 투표가 취소되었는데 뭐 어떤 데서는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렇게 헌법소원 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시국이 시국인지라 저 개인적인 생각엔 취소된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직접 투표가 물론 맞는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나 시기상에서는 좀 더 다른 방법도 좀 강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네, 온라인 투표도 잘 이제 본인 인증을 거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다든가, 우편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법도 했는데, 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참정권의 문제인데, 제외 동포로서 사실 한국 정치에 참여를 하여서 제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인 발언이지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참정권 이전에 안전의 문제와 지금 직결되는 문제이고, 저희가 해외 영토에 살고 있는 만큼, 이 해외 영토의 지침을 따르는 게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전 면에서 지금 현재는 안전이 우선인 것 같고요. 건강과 안전이 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 참정권인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고, 그렇지만 안전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다른 대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그 투표를 하시는 분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며 참정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재외국민들의 뭐 안전이나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권리도 권리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예, 그게 베스트 조치였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쉽기는 한데 뭐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잖아요, 선택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영국에 오기 전과 후로는 아닌데, 영국에 오기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 근데 영국에 와서 부터 이제 관심이, 그때 브렉시트 되기 1년 전에 왔거든요. 오, 딱 그때. 네, 근데 네, 처음 초반에도 관심이 없다가 이제 영국에 네, 영국 친구들 만나면서 관심이 좀 생기고, 또 이 영국의 정치 그런 그 스테빌리티 따라서 그 환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브렉시트가 완전 핫 이슈였거든요, 2016년도에. 그것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고요. 오. 네, 정치에 되게 관심이 많은 편이고, 나름, 뭐, 이제 한국에서의 뭐 선거권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라든지 뭐 또 캐나다나 미국 쪽의 정치를 계속 나름대로 팔로우업은 하려고 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 정치는 남의 일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바로 내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일한 몫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을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운영하는지 또는 그러한 세금으로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운영되는지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이제 앞으로 예비 경영자로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이 이게 정치와 우리 삶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테두리가 나를 어떻게 지켜주느냐의 태도라든지 각 국가가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에 따라서 각 나라의 국민들의 행동 강령이 틀려지잖아요. 현상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소극적인 협조지만 꼭 이렇게 행사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가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도 하기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뭐한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 살고 있기도 하고 이제 저 또한 가족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국방 예비를 지켰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스스로도 애국심이 있고 나라에 관심이 있어서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도 표현을 하고 싶은데 또 없는 부분은 이제 조금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아서 그랬거든요. 항상 어떤 문제가 이제 나라에 생기게 되면은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거나 고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했으면은 좀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전부 다 그런 모든 사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많이 봤던 사례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할 대상을 찾고 질타할 대상을 찾는 것들이 우선시가 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진짜 안타깝고 그래서 관심을 조금 안 갖게 된 부분들이 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어렸을 때만 해도 정치에 관심은 투표권이 되게 젊은 사람들 층에 투표권이 되게 낮았었어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정치 이제 처음에 뭐 사회면 정치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회면이 보통 나오는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맨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고 또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아, 저런 사람들 같이 뭐 인볼브 되거나 아니면 섞이고 싶지 않다. 소식으로라도 뭐 그렇게 해서 예. 좀 멀리 배척을 했던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너 맨날 시끄시끄라고 싸우기만 하는 거에 내가 이렇게 몸을 발을 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때는 마음가짐이 생각이 뭐 나 하나 투표 안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투표도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그게 되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권리라는 게 참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때는 권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권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표를 내서 세상을 그 나라를 바꿀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건 권리이자 의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네, 지금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뭐 캐나다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집권 3년 차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보수 정당에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은 없었어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3년 전쯤 캐나다도 이제 뭐 정치의 개혁 아닌 개혁의 바람이 불어오고 또 미국에서도 오바마라는 그런 대통령 인물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해서 또는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프랑스는 사실 그 정책의 찬반을 표시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한 표를 행사하는 되게 중요한 선거가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그 공표되는 정책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시하는 어떤 그런 행동은 굉장히 임프레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세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편이에요. 약간의 군중심리도 있겠지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는 반면에 선거는 최근에 프랑스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가 있었어요.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1차 선거만 하고 2차 선거는 미뤄졌는데 그때 투표 참여율을 살펴보니까 44.6%의 국민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기 때문에 대선에 비해서는 적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의 의식을 봤을 때는 이렇게 참여 의사가 높지 않았었던 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리서치를 해본 결과 참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는 집계를 했어요. 아마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 많이 공감이 되실 거라고 또 생각이 돼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물론 코로나 사태를 보면 충분히 잘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물론 이제 또 다른 부분 뭐 얼마 전 또 이슈가 됐던 N번방 사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방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법을 미리 좀 더 미국처럼 강화를 했었으면은 뭐 벌금을 크게 이제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처벌을 되게 크게 했었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투표를 행사한다면은 저희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나중에 20년, 30년 뒤에 저희 이제 후손들도 후손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지만 네. 자식들이나 이제 계속 한국을 이끌어 나갈 청년들도 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네. 나라로 가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캐나다 총리가 될 때 공약을 내셨던 게 이제 뭐 남녀 양성 평등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성소수자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등등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그때 투표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투표를 했었었고 그게 실제로 반영이 많이 됐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었냐면 그때 당시 그 캐나다 총리가 당선이 되고 나서 이제 내각진을 구성을 할 때 남녀 비율이 5:5로 딱 정확하게 맞춰지도록 했거든요. 와우. 하고 네, 모든 뭐 정부 부처 기관이라든지 특히나 금융 쪽이 되게 보수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은행권 같은 데에도 이제 고위직 임원들 비율이 그러니까 남자 여자 5:5 비율이 맞춰지도록 네, 나라에서 많이 조치를 취했던 게 아무래도 제가 뭐 그런 정책을 듣고 그 제가 투표를 했던 사람이 당선이 돼서 조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그 한국에 있었을 때 많은 이제 선거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프랑스에 오고 나서 대선이 치러져서 대선은 제가 투표 참정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했을 때 그 참 뭐 누가 되었고 내가 정치에 누구를 선호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걸로 인해서 국가가 많이 바뀌었음을 발견했을 때 참 보람을 느끼는 경우. 왜냐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제 표 하나가 쌓여가지고 결국 그 선거에서 대통령을 결정하고 국회의원을 결정하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내 한 표가 행사되었다는 것에 굉장한 보람을 느꼈던 작년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